자, 일단 1번 문제. 자, 반응식 나왔어요. 늘 하던 거 있지? 우리 늘 하던 거. 두개 체크. 뭐뭐 체크? 개수 체크? 상태 체크. 욕한 거 아니야. 자, 개수 체크? 상태 체크. 자, 그러면 개수를 딱 보니까 2, 3, 2. 세 개나 주어졌지. 2, 3, 2.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단서라는 거지. 개수가 두개 이상이 주어지면 이건 무조건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이 개수를 쓰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자, 개수가 세 개나 있으니까 몰수 쪽으로 좀 몰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야 돼. 자, 시야는 모르고요. 자, 그다음에 상태 체크해 보니까 기체가 아닌 건 없으니, 자, 상태 장난은 안 쳤어. 자, 그 정도로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실험 1, 2에서 남은 반응물이 다르대요. 이것도 되게 큰 정보인 거지. 실험 1에서 뭐 A가 남았다. 그럼 실험 2는 B가 남았다. 한개 반응물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남은 게 다르면 한개 반응물도 서로 반대일 테니까. 자, 그다음에 실험 2에서는 이제 생성된 뒤에 질량 하나가 보였으니까 그건 이제 계산하고 나서 나중에 써 먹으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실험 1, 2에서 이제 주어진 자료 한번 보자. 자, 눈으로 쓱 스캔하고 이 중에서 내가 누구를 제일 먼저 분석을 시작할 거냐? 이런 게 되게 첫 단추가 항상 중요하잖아. 쓱 보고 1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건 C가 두 배구나. 아, 이게 1번이어야 돼요. 두배 반응했구나. 자, 그러면 C를 통해서 준 것뿐이지 C가 두 배면 A도 두 배, B도 두 배. 자, 그다음에 D도 두 배. 이건 생성물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C를 통해서 A와 B와 D가 모두 두 배씩 반응했다라는 걸준 거지. 그래서 양적 관계는 이렇게 실험이 여러 개일 때는 반응량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험 1보다 2가 두 배가 다 반응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한개 반응물인지가 보이죠. 다두배 반응해야 돼. A도 두 배, B도 두 배, 다두 배씩 반응해야 돼요. 자, 그런데 B의 진력을 보니까 3W, 3W거든. 그럼 얘는 두배 반응이 불가능하잖아. 그지? 두배 반응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아, B가 한개 반응물이 아니구나. 그러면 A가 한개 반응물일 수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여기가 반응한 양이 2분의 1W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두배 반응이니까. 그러면 여기 2분의 1W. 그러면 얼마 반응해야 돼? 여긴 W 반응해야 되고, 또 남은 반응물이 다르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B가 남으니까 여기선 A가 남는 거죠. 그럼 한개 반응물도 바뀌었다는 거야. 실험 1에서는 A가 한개 반응물이니까 실험 2에서는 B가 한개 반응물이야 라는 것까지 준 거지. 자, 그러면 3W니까 그러면 네가 3W 반응했구나 라는 것까지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이것도 보이니? 그렇지, 다두 배란 말이야. A도 두 배, B도 두 배. 자, 그럼 3W니까 두배 반응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너는 2분의 3W가 반응했겠구나. 절반이겠죠, 거꾸로는.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질량에 관한 거는 이제 반응을 얼마 했는지는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표 형태로 나왔을 때는, 자, 요게 반응 전이니까 우리가 세줄 풀이를 할 때, 반응 전, 반응, 반응, 요세줄 풀이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세 줄까지는 공간이 안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출제자가 써주는 거니까 우리는 두 번째 줄, 실제 반응이 얼마가 일어났는지, 자, 그두 번째 줄을 이제 우리가 메모를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반응량 두 배로부터 여기까지 이제 마킹이 처음에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자료 중에 요거. 남은 반응물의 양. 물론 이제 누군지 알았지. 자, 실험 1에서는 B가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는 A가 남은 거. 남은 반응물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반응물의 몰수들이 보여요. 근데 요게 연결돼 있다는 걸 느껴야 돼. 반응물 전체 부피. 어차피 부피는 몰수하고 비례하니까. 그러면 전체 몰수가 9대 14입니다. 이걸 준 거지. 자, 전체를 줬죠? 그 다음에 남은 반응물 줬죠? 쌤이 전체 나오면 뭐 해달라고 그랬냐면 전체 나오면 무조건 찢어라. 남은 반응물과 생성물이다. 이걸 찢어놔야 분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가 9대 14인데 그 중에 반응물은 줬잖아. 그지? 그러면 생성물의 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런 자료 형태로 굉장히 많이 던졌단 말이야, 기출해 보면. 자, 그래서 그 숫자를 이제 한번 써보면요. 자, 여기 B. 3의 2n이니까 그냥 3대 2인 거지. 자, 그걸 선생님이 써볼게. 자, 남은 반응물이 3대 2예요. 실험 1, 2에서. 남은 반응물. 자, 요건 A, 요건 B고, 요건 A고. 자, 요건 남은 반응물이고. 그 다음에 생성물. 자, 생성물이 지금 이거 두 개짜리지. 근데 우리는 전체이기 때문에 생성물도 전체로 보면 돼. 이런 경험도 쌓아가는 거야. 생성물이 두 개짜리 CD일 때 합쳐서 보는 케이스도 있다. 여기선 합쳐서 봐야 되겠지. CD를 나눠서 보지 말고, 자, CD를 합쳐서 일단 구해보면, 자, 선생님, 그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자, C하고 D하고, C하고 D하고 합쳐서 보면 몇대 몇일까?
이것도 1대인 거죠. 합쳐서 봐도 1대인 거지. 왜 C하고 D는 이 계수비대로 항상 생기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반응량이 두 배면 C도 두 배, D도 두 배니까 합도 당연히 두 배일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여기가 남은 반응물은 3대이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1대1이라는 걸 안단 말이지. 자, 근데 이 합이 9대 14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선생님이 다르게 해준 건 같은 색끼리는 우리가 곱할 수가 있어요. 이게 3, 2인지 6, 4인지 모르잖아. 이것도 1, 2인지 2, 4인지 3, 6인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같은 색깔끼리는 곱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건 9대 14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여러 번 연습을 했는데, 자, 한번 더 보면. 현재 있는 숫자들을 일단 더해보는 거야. 그럼 일단 더하면 여기도 4지? 여기도 4지. 더하면 4, 더하면 4. 그럼 1대1이잖아. 근데 얘는 9대 14니까 이쪽이 커져야 되죠. 그러면 같은 색깔끼리는 곱할 수 있는데 둘다 곱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곱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쪽을 키워야 되니까, 실험 이쪽이 커져야 되니까, 지금 노란색은 3대2니까 실험 1이 크죠. 근데 보라색은 1대2니까 실험 2가 크지. 근데 나는 이쪽을 키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보라색을 더 곱하면 되는 거야. 현재 1대1 상황이니 이거를 정수배를 해서 더해서 얘를 만들고자 노력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얼마를 더 곱하면 되는지 그걸 결정하자. 일단 얘는 3이잖아. 9 만들고 14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얘는 그대로 둘 거니까 이걸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봐봐. 3에다가 더해서 9 만들려면 일단 6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거부터 제일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럼 둘다 6배, 6배 해보면 이게 6배 하면 이게 6이 되잖아. 자, 6배 하면 이게 12가 되잖아. 그래 놓고 맞춰보는 거야. 그러면 3, 6 더하면 9고 22 더하면 14니까 땡큐. 그럼 이제 다 맞은 거야. 그러면 이제 3대 2, 1대 2였는데 이제 요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는 3대 6인 거고 2대 10인 거야. 이제 요렇게도 실험 1, 1, 2에서 요렇게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남은 반응물과 생성물까지 같이 볼수 있는 거지.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아직은 B니까 내가 값하고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찾는 게 요걸 2번이라고 할게. 자, 요 부분을 2번이라고 하면.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이것들을 뭔가 맞춰내야 되는데 이거는 몰수잖아. 그러면 계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지? 그럼 계수가 지금 3개나 있었다는 거죠. 이 계수를 반드시 써먹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요거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기출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질량들을 우리가 다 써봤잖아. 근데 그 질량을 몰수하고 연결시키려면 계수를 써야 되고 이때 내가 임의로 놓는 거예요. 임의로 놓는 거야. 뭐를? 이 계수를. 이 계수대로 몰수를 그대로 설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계수비는 몰수비고 반응 몰수비니까 그러면 가운데 줄에 이 비가 몰수비로는 2대 3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계수를 그대로 설정해 줍니다. 근데 실험 1과 2에선 두배 관계니까 이쪽의 숫자가 작은 게 좋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2대 3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2몰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3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 거야. 그러면 두 배니까 그러면 너는 4몰이 반응한 거다. 자, 너는 6몰이 반응한 거다. 이렇게 놔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계수가 많이 주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수를 활용해서 이게 두개 주어졌을 때도 상당히 많이 써요. 이런 방법이. 그래서 내가 이 질량들을 계수를 이용해서 몰수도로 임의로 설정해 주는 거야. 엄청 커, 이거. 그래서 요런 설정들이 이제 세 번째 됐을 거고요. 요런 게 이제 세 번째로 설정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설정하고 책임지면 돼. 선생님, 이렇게 임의로 설정해도 되는 건가요? 자, 마지막에 구하는 거 한번 봐봐. 마지막에 구하는 게 AC의 분자량이야? 분자랑 B야? 분자랑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몰수 설정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값이 아니라 B만 구하면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설정한 거랑 이제 여기도 몰수 B니까 요게 일치하는지만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설정하는 순간 뭐가 나왔냐면, 자, 2몰이니까 그러면 초기 몰수. 자, 여기 2몰 하면 되겠죠. 같은 거니까. 자, 이걸 두 배니까 그러면 너는 6몰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6몰인데, 여기 설정한 거 보니까 뭐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6이겠네. 그지? 근데 실험 1에서 보니까 B가, 그럼 내가 설정한 거로는 몇 몰이 남았니? 6몰이 들어갔는데 3몰이 반응했으니까 내가 그냥 계수를 임의로 몰수를 설정했는데 3몰이 남았잖아. 그런데, 남는 것도 여기가 3이죠. 이게 안 맞았으면 배수를 해서 조정을 했을 텐데 6몰에서 3몰 받는데 딱 3이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이 숫자 그대로 사용이 된다는 거야,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모든 숫자가 지금 이 몰수는 계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정한 숫자하고 전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몰이 반응했고, 얘는 3몰이 반응했고, B는 3몰이 남았고, CD의 합은 6몰입니다라는 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요 CD를 쪼갤 수 있겠네. 왜냐면 D의 개수가 있었거든요. D의 개수가 있었거든. 그럼 2대 3대, 자, D까지 하면 2. 2대 3대 2. 그러면 요거 2몰, 3몰 반응했으니까, 아, D가 2몰 생겼겠구나. 생성됐겠구나. 자, 그러면 요 중에서 D가 얼마라는 거야? 2대 3대이니까, 그래서 얘가 2몰. 그럼 요걸 찢어서, 자, 선생님 요걸 찢어서 다시 한 번만 쓰면요. 자, 요거를 찢어서 다시 한번 쓰면, C하고 D가, 자, D가 2니까, 그러면 C가 얼마다? C가 4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CD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수비가 나온다. 그지? CD가 2대1로 생겼잖아. 그럼 2대1로 생겼으니까, 아, CD의 개수비가 2대1이구나. 그래서 C가 얼마다? C가 4다라는 게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 그지? 생성물은 지금 CD가 처음에 없었잖아. AB만 넣고 시작한 거니까 CD는 무조건 개수비대로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아, 그래서 C는 4구나라는 게 이제 튀어나온 거고. 그럼 얘도 쪼개볼 수 있겠지, 얘도. 어차피 두배 반응한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두배 반응해서 요거 두배 생성됐을 테니까 C가 8, 그 다음에 D가 4, 요렇게 됐겠죠. 이것도 찍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몰수 모르는 게 유일하게 요거 하나거든? 자, 요거 하나인데 여기서 나와요. 지금 이게 A가 2몰 남았다잖아. A가 2몰 남았는데 4몰 반응했거든. 그럼 4몰 반응해서 2몰 남으려면 몇몰 들어갔다? 그렇지, 6몰이 들어갔구나라는 걸 이제 여기에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처음에 6몰이 있었구나. 그럼 요게 2대 3이잖아. 그럼 질량도 2대 3이었겠지. 자, 그래서 요 X 값이 해당하는 게, 자, 요거 2분의 3배니까 그러면 2분의 3W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거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몰수하고 질량하고 이제 다 구하긴 했는데, 여기 질량 자료 중에, 자, 질량 자료 중에, 그럼 우리가 이제 안쓴게 요거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실험 2에서요. 자, 실험 2에서 생성된 D래요. 생성된 D가 4분의 7W. 근데 지금 실험 2에서 보면 이제 반응 전이나 반응한 양이나 지금 다 질량이 표현이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반응 전에 전체 질량을 아니까, 아, 질량 보존 법칙 쓰면 되겠구나. 질량 보존 법칙. 왜? 생성물 CD 둘 중에 D를 줬으니까.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은, 자,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초기 반응 전, 반응, 반응 이렇게 세 줄을 풀 때, 반응 전 전체 질량, 반응 후 전체 질량, 첫 번째, 세 번째 줄의 총합이 같다. 이걸 써도 되고, 아니면 가운데 줄, 반응한 부분에서 반응물이 없어진 질량만큼 생성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줄의 좌변, 우변을 써도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거나 써도 돼. 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실험 2에서요. 자, 실험 2에서 반응물 한번 볼게. 없어진 거. 그게 좀더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서. 자, W 없어졌죠? 3W 없어졌죠? A는 W 반응, B는 3W 반응. 그러면 총 반응물은 몇 W 없어졌다? 그지? 반응물은 4W가 없어졌죠? 그럼 생성물 얼마 생겨야 될까? 그지? 생성물 마찬가지로 4W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이지? 그러면 4W가 돼야 되는데 그 4W가 C하고 D일 거 아니야. 그지? C하고 D인데 그 중에 D를 준 거잖아요. 그럼 D가 4분의 7W구나. 그러면 4W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6. 자, 따라서 4분의 7이면 C는 4분의 9W가 생성이 된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실험 2에서 생성된 C가 4분의 9야. 자, 4분의 9W인데, 여기 보면 C의 질량이 2분의 9예요. 여기에 질량들은 W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C는 W가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W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보면 W가 안 붙어 있잖아. 그래서 W가 안 붙어 있는 실제 질량 값으로 나타 실제 질량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자, 그래서 4분의 9W를 얘랑 연결시키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4분의 9W구나. 따라서 W는 얼마다? W는 2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 그래야 X가 값으로 나와. 자, W가 2라는 걸 활용하면 이제 요 X 값이 2분의 3W인데, 자, W에 2를 집어넣게 되면, 자, X가 그래서 3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 구해야 되고, X 구해야 되잖아. 자, C의 개수 4고요.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대입하면 3이 나온 거고. 자, 그럼 이제 A와 C의 분자량 알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분자량을 구할 때, 여긴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질량과 몰수가 다 있단 말이야.
질량 모수들이 지금 다 분석이 됐으니까. 그러면 A하고 C에 대해서 꼭 일몰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지. 같은 몰수에 대한 질량만 알면 돼요. 같은 몰수에 대한 질량만. 자, 그럼 봐봐. A는 아무거나 써도 돼. 근데 D는 지금 이렇게 C, 지금, 아, A고 C구나. 자, C는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 C에다가는 몰수가 얼마냐면, 자, 요거죠. 지금 12를 쪼갰으니까 8몰, 4몰, C가 그 중에 8몰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니까 요게 8몰에 해당하는 질량이에요. C8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요거네요. 4분의 9W. 뭐 2분의 5 써도 되고. 자, 8몰의 질량이 어쨌든 이만큼이란 말이야. 그런데 A는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거나 8몰 만들면 돼요. 자, 4몰이 W인 거잖아. 그럼 8몰은 2W. 이 관계가 하나 보이지? 8몰은 2W, 8몰은 4분의 9W. 그럼 같은 몰수, 8몰에 대한 질량비가 2대 4분의 9니까 그러면 8대 9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부터 이제 A하고 C는 자, 분자량이 8대 9구나라는 것까지도 이제 같은 몰수에 대한 질량을 확인하면 나올 거예요. 자, 그거 넣으면 이제 계산해서 답이 1번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다시 한번 1번을 보면,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아, 이 개수들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달랐는데 생성물이 두 배라는 걸 보고 반응량 두 배를 활용했던 거야. 그래서 한계 반응물을 우리가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몰수, 전체는 찢어라. 전체는 찢어라. 남은 반응물에 비가 있었고, 생성물 두 개를 합쳐서 봤었던 거지.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서, 자, 3대 1, 1대 1을 조정을 해서 9대 14, 그래서 여기서 6배가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몰수비를 정해놓고, 자, 그리고 개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질량들을 개수를 활용해서 대입을 해주는 거야. 설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런 기출문제가 은근 많아. 자, 그래서 개수가 여러 개 주어진 경우에는, 두개 이상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질량들을 그 개수랑 동일하게 몰수 설정을 하면서 질량과 몰수의 관계를 이어간다. 자, 그런 것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